파워. 힘이죠, 힘. 힘으로 해결하는 선수다. 몸에 굉장히 파워가 좋은 친구거든요. 측정을 해보면 정말 프로에서도 상위 클래스의 그런 파워가 나오거든요. 남들한테 내놔도 피지컬적으로 밀리지 않은 선수니까 성공할 자질이 충분한 그런 형입니다. 큰 단점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베이스볼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려고 타석에 들어섰는데 그게 쌓이다가 보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분도 좋고 마지막 두 경기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전에 잘 해왔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. 한 88점 정도? 그래도 저희 팀이 이번에 4강이 들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. 어? 내가 진짜로 이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이거 확실한 거 맞냐고 한번 물어보기도 했고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저 이렇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다시 전화드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조금 허무했죠. 그때 잘 훈련하고 있어가지고 좀 의욕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약간 꺾인 느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회에 있으니까 준비 똑같이 하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이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야구장 같이 따라다니면서 야구에 흥미가 붙고 사회야구 하는 것도 따라다니면서 야구 직접 해보니까 더 재밌어지게 돼가지고 야구 시작하게 됐습니다. 달리기도 빠르고 힘도 있는 장타력 있는 선택 좋은 선수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본인은 완벽하다. 아, 완벽하지 않고요. 조원빈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같이 외야수로서 경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냥 눈에 띄는 그런 플레이나 그런 스타성 있는 플레이들이 많아가지고 저런 선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라이벌로 좀 더 멋있는 친구구나 참 도전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바로 그냥 연락하면서 응원한다고 보냈습니다. 배팅 컨택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원빈 선수보다는 조금 더 난 것 같습니다. 박찬혁 선수도 펀치력이면 펀치력, 컨택이면 컨택 이런 공격 능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주력이나 좀 더 수비 이쪽이 좀 더 되는 선수?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저는 홈런 타자라기보다는 그냥 힘은 좋지만 이제 컨택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매 타석마다 어떻게든 베이스에 출루하려고 욕심내는 편입니다. 그냥 매일 똑같이 배팅 치고 똑같이 스윙 돌리고 이런 걸 매일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타격감이 꺾이질 않는 것 같고 잘한다고 욕심 부려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. 타구를 강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야수 정면으로 가도 빨라가지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강한 타구를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. 쉽게 볼에 당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들어오는 공을 쉽게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중상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50m 기록이 5.90 나와가지고 저 LG의 이영종 선수나 두산 베어스의 박건우 선수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분 다 서울고 선배님이시고 외야수로서 스타플레이어의 면목이 있기 때문에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분 다 뭐 공수주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좀 더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스타성을 가장 갖고 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. 달리기가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누가 저를 항상 얘기하면은 쟤는 다 괜찮은데 약간 달리기가 안 되지 않나 하는 물음표가 항상 있어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달리기가 있었으면 어땠나 싶습니다. 그냥 주구장창 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, 그때는. 그냥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다 해봤던 것 같아요. 제가 1학년 때 좀 어깨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재활하러 이제 미국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훈련장이
서울구 동계 훈련장이랑 겹쳐가지고 서울구 훈련하는 걸 보게 됐었는데 아, 이런 팀 분위기에서 야구를 하면 좀 더 재밌겠다 그리고 좀 더 실력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. 일단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억압받지 않는 분위기, 자율적인 분위기가 제일 큰 장점이고 그 와중에서도 스케줄대로 움직이니까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요. 워낙 그 힘도 있고 주력도 좋고 어깨도 좋고 파워도 있고 예, 그래서 이 작년부터 좀 기대를 좀 하긴 했던 친구인데 타율도 굉장히 좋고 홈런도 많이 쳤고 그 기대 이상의 그 기량을 선보여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예, 최진이가 좋은 기량도 펼쳐줬고 또 성적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성적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죠. 사실 전학 과정에서 이재현 선수가 좀 역할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약간 도움이 있었죠. 맨 처음 이제 감독님께 연락할 수 있게 된 것도 약간 재현이가 먼저 말해줘가지고 연락이 잘 된 거여가지고 재현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학도. 에이전트리 우리 에이전트리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할까요? 재현아 고맙다 너 때문에 전화 오게 돼서 잘 하게 됐고 프로 가서도 열심히 하자 파이팅! 평소에는 좀 말이 없는 편인데 약간 스위치가 켜지면 굉장히 말이 많아지는 친구 그리고 야구할 때만큼은 정말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선수 그 다음에 팀이 정말 중요할 때 나와서 뭔가를 해주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배울 점이 많다?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다시 뭉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에너지가 좀 더 나고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옆에서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서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부럽기도 했지만 애당초 전학을 해왔던 거는 3학년 때 한번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막 시기나 질투 이런 건 없었고 다 응원하고 있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떨리고 긴장도 되는데 그래도 좀 이 상황을 좀 즐기려고 합니다. 그래도 전학을 받아준 학교한테 우승이란 걸 한번 선물해주고 싶습니다.